오늘부터 욥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욥기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강의 형식이 아니라 조금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신정론? 예.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 건데. 자, 이 신정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게 기독교의 명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Godness.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세요. Goodness.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 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 걸까? 이 문제가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 악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없애시든지 만들지 말든지 물리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악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든지 아니면 전능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는 문제가 신정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증하는 것, 그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욥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무죄한 사람이 innocent suffering이라고 그러죠? 무죄한 사람들의 고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신정론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대답이 됐다면 계속 질문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없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잠언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잠언과 욥기가 입장이 좀 달라요. 잠언은 신정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주장하는 편이고 욥기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잠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느냐. 첫째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정한 규칙,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패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어떤 특정한 패턴, 질서, 규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는 것. 이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특정한 패턴이 변하지 않는 반복,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여준다. 이게 잠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패턴에는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변성. 패턴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어느 해에는 봄, 가을 뭐 이렇게 온다든지 아침이 안 오고 밤이 계속 진행된다든지 이러면은 패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일정한 규칙, 규칙성이 있어요. 반복되고 일정하여 불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농사를 짓는 것도 이런 예측 가능성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정해놓은 패턴이 있다. 이게 잠언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이게 잠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징악 인과응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따른다. 행한 대로 얻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인과응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패턴,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길게 보면 이게 다 그 질서 안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잠언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패턴, 이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법칙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규범을 알고 따르는 것, 이게 피조물인 인간의 의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패턴대로 살지 않는 건 죄고 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징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특정한 규범의 틀로 창조하셨고 그 규범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규범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겸손은 인간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인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잠언의 주장이에요. 네 번째는 인간이 그 규범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아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가, 여러분 혹시 특별 계시라는 말과 일반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뭘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특별한 계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게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라고 보면 돼요. 자연. 우리가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양심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양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해도 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규범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현상과 비교하면서 창조세계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노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요 아드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아드라. 예. 이 아드라라고 하는 표현은 젊은이. 젊은이는 누구예요? 아직 이런
이런 패턴, 이런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패턴과 규범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부모 또는 기성세대, 어르신, 노인들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에서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해요. 선과 악이 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다. 그래서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사필규정,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악은 망한다. 이게 선과 악이 분명해요. 그래야 보상이 무엇인지 벌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좋은 것이에요. 멸망이나 죽음은 나쁜 거예요. 질병은 악이고 치유는 선이에요. 진실은 좋은 것이고 거짓은 나쁜 거예요. 사랑과 미움, 겸손과 교만, 공평과 속임, 인자와 포악, 구제와 인색, 이런 것이 경계가 분명하다고 보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잠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규범적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탠다드 위즈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대로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잠언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욥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욥기가 그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 맞아요? 성경이 한 권이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이 언제 됐느냐, 이거는 4세기경에 66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이 아니에요.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24권이에요. 이 앞에 먼저 좀 보여주세요. 요 먼저 하면. 예.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 여기 당연히 안 나셔야 돼요. 왜 타나크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앞글자와 그 다음에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케루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토라,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의 앞자를 따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는 타나크 히브리 성경은 39권이 아니고 24권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더 로우라고 돼 있는 거 맨 왼쪽에 그 토라죠. 펜타티우크, 모세 오경이에요. 우리가 이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더 프라피츠, 예언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여기에 보면 열왕기서, 사무엘서도 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 성경에는 상하가 그냥 한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냥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소예언서라고 그러죠. 뭐 저기 뭐야 뭐 나움, 하박국, 뭐 요엘 이런 분량이 작은 소예언서. 우리는 그걸 12개로 다 나눠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소예언서, 소선지서 해 가지고 12권을 하나로 묶었어요. 한 권으로. 그렇게 해서 24권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간혹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좀 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역 개역 성경을 읽어요. 근데 전에는 개역 성경을 읽었어요. 그죠? 여러분 오랫동안 개역 성경을 읽다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개역 개정이 나온지.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하고 읽는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현대인의 성경 또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나왔죠. 영어 성경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개역 성경을 읽다가 개정 새번역 성경을 만들었을 때 한국 기독교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새번역 성경은 이단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고쳐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다르게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척 무슨 그 사악한 문서처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성경은 뭘로 쓰였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오랫동안 썼던 개역 성경 번역이 유일한 성경이고 그거를 고친 다른 모든 거는 다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었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단이고 사악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역을 보는 게 좋아요. 영어를 읽으실 수 있으면 좋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읽으시면 더 좋겠지만 저도 신학교 때 공부하고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원어 성경을 보는 거는 좀 요원한 일이고 새번역 성경, 학문적으로는 새번역 성경이 가장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니까 새번역 성경 읽으시면 좋아요. 또 현대어법에 맞게 잘 풀어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24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기 보시는 대로 순서도 좀 달라요. 대표적인 게 어디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역대기, 역대상하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나오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욥기 잠언과 관련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순서가 포이츠를 그래서 시가 시들을 운문으로 된 거 맨 앞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욥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 잠언 욥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외우는 거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순서가 달라요. 자,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욥기의 저자가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시편은 누가 주로 썼어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잠언을 누구의 잠언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솔로몬. 이런 생각 때문에 구약성경 39권을 정경으로 만들 때 욥기, 시편, 잠언 요 순서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원래 이게 무슨 순서가 있던 게 아니고 각각 떠돌아다니던 문서를 이제 정경이라고 모아놓을 때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아, 욥기가 가장 오래전에 쓰였던 거니까 맨 앞에 다윗, 솔로몬 시대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분량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가장 많은 시편을 맨 앞에 놓고 이어서 욥기가 42장, 잠언 31장, 그리고 전도서 12장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욥기가 먼저인데 히브리 성경에 잠언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지혜 문학을 다루면서 욥기를 먼저 안 다루고 잠언을 먼저 다뤘어요. 그거는 이 순서를 따른 게 아니라 이 순서를 따른 거예요. 근데 왜 이 순서를 따랐느냐? 제가 히브리 성경이 더 정통해서 히브리를 따른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이해하려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아까 신종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 그 전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잠언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규칙, 그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기되는 문제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그 패턴과 그 법칙이 늘 그런가? 거기에 예외도 없고 그게 정말 현실에서 맞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게 현실에서 그대로 통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욥기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욥기를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요. 자, 제가 이 지혜서 문학 얘기하면서 맨 첫 시간에 이게 운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운문. 예. 운문이라고 시처럼 운율이 있고 짧은 문장과 상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운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욥기는요. 1장과 2장이 흔히 사람들이 서론이라고 얘기해요. 서론. 그리고 3장부터 이제 본론이고 마지막 41장, 42장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요 뒷부분하고 이 앞부분은 운문이 아니고 그냥 산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입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장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장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이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되는 거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라. 그러면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성경에서 맨 첫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한 절이 아니에요. 그냥 도입이 아니에요. 그냥 서론이 아니에요. 보세요.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게 이제 이야기의 그 욥에 대한 소개거든요. 욥을 소개하고 있고 1장과 2장이 욥기라고 하는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1절부터 5절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1장과 2장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욥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이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이 뭐죠? 욥이 다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식도 더 많아지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아내도 더 얻고 해피엔딩,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연 욥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일까요? 자식 열이 다 죽었는데, 아내는 도망가 버렸는데, 또 자식을 얻었으니까, 또 아내를 얻었으니까, 재산은 더 많아졌으니까 욥이 행복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행복하시겠어요? 금쪽 같은 아들 열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주셨으니까 오케이, 더 많이 주셨는데 뭐, 재산도 더 많이 얻었는데 뭐, 아내도 또 새 아내 얻었는데 뭐, 새 장가 갔으니까 더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기가 해피엔딩이고, 아 고난을 잘 겪고 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구나, 과연 이게 욥기의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왔죠, 욥기를.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욥기를 읽을 때 현대의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에 쓰였을 것이다. 언제 쓰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래전에 쓰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경 하에서 쓰였는데 이거를 자꾸 오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욥기를 해석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원죄론을 얘기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게 원죄론이잖아요. 또는 이신칭이,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다. 또 그래서 행위와 율법의 이분법,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이 욥기가 쓰이고 구약성경이 쓰일 때는 그런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훨씬 후대에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된 거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교리가 된 건데, 이것을 욥기가 쓰였을 때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오래전에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였을 욥기를 재단하고 다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저자는요, 이신칭의가 뭔지 몰랐어요. 원죄론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로 욥기를 해석하면 욥기의 저자가 아마 천국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쓴 게 아닌데,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만과 징벌, 이게 이제 잠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욥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쓰였을 시대와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쭉 그 오랜 세월을 가면서 인간에게 제기가 됐던 그런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드라마 보듯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현대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나 뭐 현대 소설이나 드라마의 특징은요,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 이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요. 우여곡절을,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캐릭터, 주인공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성장을 하죠. 뭔가를 깨우치고 눈을 뜨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성장해서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 이게 현대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근데 욥기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무지했는데 나중에는 깨우쳤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욥은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욥을 설명하는, 그리고 1장 1절에서 욥의 성품과 성격을 설명하는데요. 끝까지 그게 변하지 않아요. 욥이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인격이 더 성숙하고 그랬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가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제가 욥기에서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장 1절은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욥을 소개하는 그냥 소개문이 아니라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 어디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팔레스타인이다, 가나안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그 지역이 어디냐,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었느냐,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냐 아니면 어떤 가상의 사건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물론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욥이 청동기 시대 사람이었는지 철기 시대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욥기가 언제 쓰였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역적인 거예요. 욥기가 모세 시절에 쓰였든 제2성전 시대에 쓰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욥기가 욥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가요? 다시 1장 1절 보시면 욥을 네 가지로 설명해요. 욥을 소개하는데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요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다. 아,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여기 욥의 캐릭터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언과 연결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욥은요, 잠언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지혜자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 전형이에요. 모범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잠언 2장 7절을 보시면, 화면 띄워주세요. 잠언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정직한 자, 온전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지혜자거든요. 욥을 욥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아들에게 주는 당부잖아요.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의 전형이에요. 아주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여기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 정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야사르라는 건 스트레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upright, 똑바로, 똑바로.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난 것은 평행법이에요. 대조적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첫 문장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자,
잠언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아주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욥기를 읽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욥이 사실은 이런 사람 아니었다. 그 친구들의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재산 다 날리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죽고 몸에 그 전염병이 나고 피부병이 나고 하는 걸 보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친구들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욥기는요 끝까지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바꾸지 않아요. 아 알고 보니까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욥기는요 끝까지 1장 1절에 말하는 욥은 그대로예요. 특별히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더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1장 8절에 한 번 또 나오죠. 이 1장 1절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2장 3절에 또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1장 1절은 욥기의 저자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 볼 수 있어요. 그죠? 욥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장 8절과 2장 3절은 누구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로마서 3장 10절에 비추어 보면 모순이 생겨요.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중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원죄론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욥기는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모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욥을 잘못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사람 잘못 보지 않아요. 욥이 속으로는 아주 능글맞은 사람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척해서 하나님이 속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자, 이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전형적인 지혜로운 사람, 의인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 1절이 그 얘기를 한 이후에 2절부터 5절은요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5절은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손이 번성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가 욥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화신, 규범적 지혜의 모범적인 인물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인데 2절 보세요.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자손이 번성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규범적 지혜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손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아들이 일곱, 딸이 셋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와 셋이라는 숫자가 이게 아주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한 결이가 두 마리니까 천 마리라는 얘기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그가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자손이 많았고 재산이 많았다는 것은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욥에 대한 묘사, 욥의 성격, 욥의 캐릭터에 대한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4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욥에게 가장 부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열 자녀들이 우애가 깊었어요. 형제 사이의 화목은 잠언이 얘기하는 규범적 지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 우애 참 부러운 일이죠. 가만히 보면 가난한 집은 가난해서 없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좀 있는 집은 있어서 또 싸워요. 이게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돈이 많으면요 반드시 불화가 생겨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에 보면 뭐 형제의 난, 재벌가의 형제들이 막 재산 싸움하고 뭐 법정 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 난리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그 처음 풀타임 목회했던 교회에 아주 돈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다섯 형제가 그 남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이미 뭐 빌딩 몇 채씩 기업 뭐 집 땅 무지하게 나눠줬는데도요 그래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 보세요. 누구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같이 이민 와가지고 형제자매들 서로 의지하고 잘 살면 좋은데 이민자들의 가정에 형제 우애 있게 지내는 집이 참 보기 힘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언 6장 19절에 의하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18장 19절에 보시면 한 번 깨진 형제 사이의 우애를 회복한다는 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형제 간의 우애가 금이 가면 이거 정말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우애가 깊었어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잔치하고 다 초대하고 참 부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욥이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잔치하면서 뭐 잔치하다 보면 술 한 잔도 하고 뭐 흥청거리다 보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욥이 그 다음날 자식들을 데려다가 한 사람씩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정결하게 했던 것 이게 욥이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이 5절에서 욥의 허물을 찾아요. 뭘 찾냐면은 욥이 이제 자식들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법을 잘 안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 참 상상력도 대단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1장 1절에서 욥을 잠언에서 얘기하는 가장 의인과 지혜의 전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잠언에서 얘기하는 재산, 자식, 또 형제 우애 이런 것들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잠언이 얘기하는 규범적 지혜를 잘 따르는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욥의 자녀, 욥의 재물, 욥의 모든 그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 욥을 축복하신 거였다. 그에게 주신 상이었다. 이 얘기를 1장 1절부터 5절이 하고 있는 거죠.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제가 왜 잠언을 먼저 읽고 잠언 이후에 욥기를 다시 읽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욥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게 잠언이 던지는 반성적 지혜. 제가 삐딱한 지혜라는 표현을 썼죠. 삐딱한 지혜의 문제의식이에요.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innocent suffering, 무죄한 자가 아무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욥은 분명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 지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만약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단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 1장과 2장은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욥에게 왜 고난이 닥친 걸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상충되는 이 명제를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그래서 잠언이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세상에 일정한 법칙, 패턴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고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세상에 그렇지만은 않더라 라고 하는 묵상, 그런 도전,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의 관점에 고민을 전개하고 있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잠언이 끝나는 지점에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읽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는 동안에 여러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춰주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냥 엄벙덤벙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 성경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수요일날 욥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무죄한 이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그 속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또한 고통받는데 이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강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달라고 함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욥처럼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광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이 불의한 무죄한 이들의 고난, 순결한 이들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